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준영입니다. 네. 오닉스 영상, 링크의 오닉스 영상 보셨을 텐데, 제가 비공개로 돌려놨거든요. 네. 그 이유가 뭐냐면은, 지금, 뭐, 제가 추천을 드린다고 했는데,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. 그래서 비공개로 돌려놨어요. 그래서, 혹시라도 제 영상을 보시고 산다 그러시면 빨리 취소를 하시고, 왜 제가 이렇게 오래 걸리냐면은, 조금, 이거를 좀 계속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해봤거든요. 그래서, 왜냐면은 제가, 아이폰 13 프로잖아요, 이게. 프로인데, 지금 전원 버튼은 누르는 느낌이 되게 안 좋거든요? 전원 버튼 누르는 것도 뭔가 꽉낀 느낌이라서 누르면은, 좀 뭐랄까, 이런 걸로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12 프로인데, 들리세요? 여기는 누른 느낌이 확실히 나거든요? 그리고 이제 12 미니거든요? 얘도, 뭐, 얘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, 누른 느낌이 잘 나요. 근데 얘도 약간 유격이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유격이 안 맞아서 조금 그런 게 없는데 약간 맞추면 괜찮거든요. 근데 얘가 문제가 얘예요. 13%가 이게 누르는 느낌, 이렇게 누르면은 세게 눌러야 돼요. 그러니까 느낌이 동시 자 보세요. 한번 들어보세요. 12%. 네. 이게 꾹 눌러야 돼요. 이런 식으로. 예, 잘안 눌려요, 지금처럼. 이렇게 있고, 그 다음에, 뭐, 여기는 좀 그렇다 치는데, 문제가 또 여기서 발생해요. 볼륨 버튼이 되게 안 눌려요. 보이세요? 되게 세게 누르고 있거든요? 안 눌리잖아요. 이거 보세요. 보이시죠? 예. 그래서 한번 열어보고 다시 꼭 세게 눌러볼게요. 지금 이제 세게 눌러야지 이렇게 돼요. 제가 살짝 누르면은, 자, 제대로 안 나오네. 이게 제대로 안 눌립니다, 여러분들. 네. 지금 제가 엄청 힘을 줘서 하는 거거든요? 이런 식으로. 네. 이게 그래서 제 생각인데, 이제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구멍하고 잘 맞거든요? 이런 식으로. 잘 보이시죠? 잘 맞는데, 뭐가 문제일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, 지금. 그래서, 왜냐면 12% 같은 경우는, 보이세요? 들리세요? 이런 느낌이 잘 나요. 그래서 얘도 약간 벌려놓으면은 똑같은 구조인데,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, 혹시 얘만 그런가 싶어가지고, 지금, 이 뭐지? 네이비색도 그래요, 여러분들. 네이비색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고, 그래서 12% 지금 제가 오닉스 케이스가 3개 있거든요. 그래서 요 시멘트색으로도 한번 해볼게요. 유난히, 그래서 얘도 지금 보이세요? 되게 잘 눌리고, 얘도 잘 눌립니다. 되게. 들리시죠? 네.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살짝. 이거 보세요. 살짝 이런 식으로 누르면 안 돼. 어쩔 때안될 때가 있어요. 톡, 얘는 그런 소리가 안 납니다. 느낌이 안 살아요. 그리고 이것도 세게 눌러야 돼요, 되게. 에이씨, 아우, 진짜 안 눌려, 씨. 지금도 되게 세게 누르고 있는 거거든요. 자, 아이고. 보신다고 뭐 달라질 건 아닌데, 혹시 모르니까. 보이시죠? 예, 네, 이런 식으로 살살살살. 그러니까 되게 안 좋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 그린색인데 이걸 3개를 다 해봤을 때는 멀쩡했거든요 다예 이런 식으로 이거 보세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설계 미스가 아닌가 싶거든요 아니면 진짜로 이렇게 빡빡하게 만들어놨나 싶기도 한데 아 제가 다른 UAG 케이스는 또 이런 이유가 또 발생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만의 링케만의 지금 문제 같은데 그래서 13% 시리즈는 지금 사시는 걸 조금 보류를 해주시면 좋겠어요. 그래서 전화도 한 다섯 통 드렸는데도 좀안 받으시더라고요. 다섯 통 정도 드렸는데 안 받으시고. 그리고 이메일로 제가 문의도 남겨놨거든요. 이제 이걸 어쨌든 제가 쿠팡에서 구매를 하긴 했는데, 어쨌든 이게 설계 미스인가 아니면 제 것만 그런 거면 다행이죠. 네, 제 것만 그러면 다행인데, 이게 자꾸 되게 불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가지고, 조금 뭐 기본적인 설계나 그런 건다 비슷한 텐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12%형이거든요. 그래서 뭐가 문제일까요? 예. 하여튼 지금 12 미니형하고 13 하여튼 13 시리즈가 좀 문제입니다, 여러분들. 그래서 제가 이거 투명 케이스도 한번 지금 가져와 볼게요. 잠시만요. 지금 아이폰 13형 프로 케이스인데 모란카노에서 카메라 범퍼 필름 아 말이 안 나네. 저녁이라 말이 안 나요. 범퍼 필름을 줬는데 어쨌든 자, 이것도 보세요. 이게 이제 흰색인데, 이렇게 하니까 또 예쁘네요. 근데 어차피 금방 노래질 거라서. 자, 이것도 지금 버튼이 되게 잘 눌려요, 여러분들. 자, 이거 한번 열어보죠. 네. 자, 보세요. 살짝. 아, 이 열고 해야지. 네. 그래서,
제가 볼 때는 이게 조금 뭐 링케 오닉스 쪽이 좀 설계 미스지 않을까 싶어요. 혹시 이거 쓰시고 13% 중에 혹시 쓰시고 분들 계시면 댓글 남겨주시겠어요? 이게 지금 둘다 그런 거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오늘 그 영상 만들어 드리려고 조금 일단은 좀 늦게 올린 점 죄송하고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. 일일이 실험하느라고. 네.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링케 측에서 혹시 답변이 오면 제가 또 영상을 만들겠습니다. 네. 다음에 봬요.